보고 최후의 결전과 서로를 이어주는 마음 사랑해! 뭐라고요? 오공이 혼자서 대마왕에 맞서겠다고 했단 말입니까? 아무리 말려도 워낙에 막무가내니 말일세. 그렇다고 해도 상대가 대마왕이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터인데. 그걸 누가 모르겠나? 전계에서는 대마왕의 부활에 어찌 맞설 생각이시옵니까? 면목 없네. 우리로서도 막막하구만. 아무래도 3000년 전의 대환란을 피할 수 없을 듯하이. 허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오공이 기어이 사고를 친 것 같아. 대마왕한테 혼자 찾아갔나 봐. 정말이지, 대책 없는 녀석이라니깐.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옥동자. 준비됐지? 도사님들한테 들키면 절대 못 가게 하실 테니까 몰래 가자고. 자, 중간계 악마의 꽃으로 간다. 나와라, 길! 야! 삼장! 나도 같이 가게 해줘.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을 보태고 싶어. 그치만! 부탁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돕게 해줘. 손오공, 세상만사,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허나, 약한 자가 마음만으로 어떻게 강한 자를 이길 건가? 난 그동안 모두를 위해 강해졌다고.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끝까지 싸울 거고 반드시 이길 거야! 어리석은 놈이로다. 그럼 어디 한번 실컷 놀아봐라. 모여라, 검은 기운이여. 어두울 유, 영영영. 나와라, 어둠의 영혼들이여. 유영. 네가 찾는 동료가 이 녀석이냐? 여이필! 어느 틈에! 이 여이필 역시 이 녀석과 같이 나의 앞길에 귀찮아질 존재. 같이 없애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대마왕! 너 이 녀석! 이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이 바로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 잘 가라! 육동자! 뭐? 이 옥동자 형님이 왔으니까 걱정 말라고? 아니, 저건 또 뭐야? 골동이! 아니, 겁나게 맞네. 아니, 이번엔 또 뭐냐? 너희들... 손오공! 혼자서 대마왕 물리쳤다고 자랑할 게 뻔히 보여서 우리가 왔어! 오공, 미안해. 혼자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무슨 소리야! 삼장의 병을 고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친구가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친구? 힘없고 보잘것없는 녀석들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데.
모두 자신의 죽음을 자초할 뿐이지 어둠의 영혼 유령들이여, 저 녀석들의 영혼까지 모두 먹어치워라. 언제까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지. 유령들도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삼자. 유령들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대마왕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게 어쨌다는 거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불쌍한 유령들, 괴로운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 아, 길령, 참길령. 편안히 고통 없이 잠들게 해주세요. 영면.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마왕의 조종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굉장하다. 이 많은 유령들을 한 번에. 그래, 무조건 쓰러뜨려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어. 놀랐는걸. 역시 삼장은 짱이야. 다행이다. 감히 너의 암흑마법에 맞서려 하다니. 그것도 나의 마귀마 마법에 걸린 자가. 다시 한번 어둠의 힘을 충폭시켜주마. 악마가 되어라, 마귀마. 마지막 마법! 삼촌! 이제야 성공했는가? 나의 마귀마 마법에 이토록 오래 버틴 것은 네가 처음이구나. 대마왕 폐하. 삼촌. 좋아, 새로운 마녀의 탄생이로다. 너의 새로운 이름은 암흑마녀다. 새로운 나의 세상 건설의 선봉작이 되거라. 황동하옵니다. 그럼 먼저 저 귀찮은 녀석들을 없애버려라! 네! 삼촌! 삼촌! 정신 차려!
미안해, 손오공. 내 진심이 아니야. 삼장! 정신 차려! 삼장! 지? 한심한 것, 하찮은 인간이란 모두 통째로 날려주마! 갯들이 섬! 노질 쇠! 다 쇠! 잘 가라 인간들. 아니, 너는 혼세마왕? 혼세마왕까지 에이, 엎친 게 덮친다더니. 조심해라, 대마왕을 상대로 그렇게 넋을 놓고 있다니. 혹시 혼세마왕 끝까지 방해할 셈이냐? 모든 게 네 녀석이 계획한 일이잖아. 미안하다. 대마왕을 부활시킨 나의 실수를 부정하진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대마왕을 쓰러뜨리는 게 먼저. 나에 대한 불리는 그 후라도 늦지 않아. 혼세! 어떻게 여기를? 분명 소멸한자 마법을 없애버렸을 터. 대마왕, 이 혼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그 정도로 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동안 날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혼세! 네 녀석이 정녕 주인을 무는 개가 되려는 거냐? 은혜도 모르는... 은혜? 내가 누구였는지, 어째서 당신의 수하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두 당신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았다. 내 기억은 모두 돌아왔다. 삼장이란 아이에게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순 없어! 이런... 저 배신자를... 대마왕... 제발...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만... 제일! 이 실패작 혼세마왕! 용서 못한다! 모두 없어져! 낭치! 열악진! 낭이여 갈라져라! 지친! 자! 떨어질 추! 미쳐 떨어져라! 격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대마왕과 혼세마왕이 싸우고 있어! 어떻게든 대마왕을 막아야 한다! 선호공!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나와 힘을 합쳐서 공격해야 돼! 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믿고 안 믿고 너의 자유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모두 대마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대마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한자 마법 증폭기가 필요할 것이다. 한자 마법 증폭기? 그렇다. 봉인되어 있는 저 열피를 다시 깨워내야만 한다. 내가 대마왕의 주위에 끌 테니까 그 순간에 절대 놓치지 말아라. 뭐라고? 간다! 온전할 전, 힘, 영! 나의 모든 힘이여! 모여라! 전, 영! 각오해라, 대마왕! 아니, 그 천자탄은? 그렇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봉인의 천자탄이다! 혼세마왕! 네가 감히! 하늘나라의 왕자, 천세태자 이름으로 명한다! 대역진 대마왕이여! 봉할 봉! 도장 입! 어둠에 다시 가두어져라! 봉! 입! 안 돼! 본세! 절대 용서치 않겠다! 선호군! 뭐하는 거냐? 어서 여의피를! 혼세마왕! 어서! 시간이 없다! 알았어! 공인들아! 대마왕!
군사! 역시 내 힘만으로는 무리인가?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군. 선호공, 부디 대마왕을 막아내라!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사라져버려라, 대마왕! 해충! 번개전! 힘이여, 보충되어라! 충전! 아니... 권세마, 네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대마왕을 물리치려는 공격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샤오... 없어져라, 대마왕!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눌 분! 질산! 산산이 흩어져라! 분산! 금방진 녀석, 감히 네가 나를 가두려 해? 여기까진가? 분하다. 오조리 날려버리겠다! 열쇠! 터뜨려! 공이랑 빌려라! 불! 해! 대마왕이 약해진 지금이 기회야! 손오공! 공격이다! 알았어! 아! 한자 마법 증폭기 가동! 나의 야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와! 야, 원동하라! 이제야 끝났군. 대마왕은
영혼의 공간 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 역시 대마왕에게 이용당했으니까. 어? 하지만 용서를 바라진 않는다. 물론 용서받기도 힘들겠지. 치, 잘하는군. 하지만 너와의 승부 끝나지 않았다, 손오공. 언젠가 반드시 승부 내고 말겠어. 바라던 바다. 이 녀석은 반드시 내가 무찔러주겠어. 자신감은 여전하군. 좋다, 기억해두마. 당신이 천세태자라고 했지? 천세태자는 예전에 사라진 천계의 왕자. 그렇다면... 착각 마라. 너희 모두 과거에 내가 누구였든 상관없다. 난 너희들의 적. 어디까지나 혼세마왕이다. 몸 조심해라, 샤오. 나와라, 길, 로! 많이 아쉽구나, 손오공. 진신, 이렇게 훌쩍 떠나려야 되니. 그래, 조금은 섭섭하다. 이제 대마왕도 사라졌고 모두 평화로워졌으니 난 화가산으로 돌아가서 원숭이들을 돌봐줘야지. 아, 그리고 산장, 몸 잘 챙기고 건강해야 돼, 알겠지? 언제든 다시 올 테니까. 오공도 몸 조심하고. 걱정하지 마, 나 튼튼하잖아. 자,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 잘 가거라. 오공 조심하거라. 아이고, 저런 외딴 섬에서 살아야 한다니. 주인을 잘못 만났네, 그냥. 하, 그러셔? 그럼 용궁에 가서 용왕한테 다시 돌려주고 와야겠네. 네? 아, 아니야. 다시 보니까 호젓하니 공기도 좋고 아주 좋은 섬이야. 아, 맘. 어? 조근? 얘들아! 두목! 두목이야! 문제들! 두목이 돌아오고 있어! 대마왕의 야망을 막고 세상을 구하는 선우공. 머나먼 여정을 지나 한자마법의 고수가 된 선우공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마법천자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